꼰대 존나 할게요. 예. 밥 먹읍시다. 말 줄이고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좀 고치자. 예, 알겠습니다. 예. 님도 이제 그 방송 보면서 쥐새끼 마냥 이럴 때 튀어나오면서 팬가입 좀 해주시는 거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팬가입 좀 해주세요. 팬가입 안 하고 피드백 받는 거 상당히 역겹습니다. 예. 아. 뭐야 오늘? 보쌈이요. 보쌈. 아. 보쌈. 보쌈 먹어야겠다. 예. 바로 보쌈 먹어줄게요. 예. 결론은 뭐냐면 저는 잘 해오고 있었고요. 딱히 뭐. 예. 이번 달 OTTV 입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요. 춘배야 고맙다. 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였어 사실. 춘배 이야기. 예. 열 시키기. 10시 방송 괜찮은 것 같아. 와 근데 4월 달에 319시간 했네. 미친놈이다. 그냥 미친놈 그 잡채네. 320시간을 4월에 태웠다. 도라이 새끼네 이거. 예. 아 어떻게 319시간을 하죠? 4월 달에 50만 개 받은 이유가 있어. 319시간 미친 거지. 예. 시청자들끼리 헐뜯는 것도 하지 맙시다. 뭐 개백수니 뭐니 이런 거. 개백수들이 보는데 어떻게 한 달에 40만 개, 50만 개를 받아요? 개백수는 너밖에 없겠죠. 예, 너가 개백수니까 다른 사람들 다 후려 까갖고 개백수를 만드는 거지.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예. 태태야 들었지? 노래할 때 하트 남발하는 거 하지 말래. 그리고 내가 하트하는 사람들 이제 10명 강퇴시켜버리면 그만이야. 앞으로 노래할 때 예, 내가 지금 써놔야겠다. 예. 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존나 원망스럽더라. 내가 분명히 그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코트 오빠 저랑 섹스 해주세요 라고 누가 보냈는데 이거 열어도 되나요? 그 사진 보면 안 돼요. 너 봤어? 네. 뭔데? 이상한 사진 보냈어요. 보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영정보가예요.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지? 바이러스는 없는 사진 파일인데 형 영정보다니까요. 아 그럼 나만 볼게 그러면. 네. 헤? 뭐야 이게? 제가서 그 약간 도형 같기도 해요. 미친 새끼다. 어 스팸 차단. 이런 거 나한테 보내면 내가 통매음으로 저기 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유사 코어넷이 뭐야? 아이씨 이발 꺼져. 그런 거로 통매음 안 되고요? 아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저기 저 보면 안 돼 안 돼. 말도 안 할 거야.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궁금해하지도 마. 더러우니까. 어우 김치에 보쌈 싸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야릇하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블랙당하는 님들아 제가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도 뭐 채팅에 크게 어떤 그 뭐 그게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헐 네? 아 조명 랄프 이거 마이크 조심해야겠다 조명이 마이크 눌러버렸어. 어 큰 어떤 제약이 있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여러분 뭐 제약이 있어요? 채팅 치는데? 제약 없지 않습니까? 김치 드려요? 네. 밥은요? 조심조심. 와 존나 맛있겠다. 밥은 좀 드려요. 제약 없으면 네 기분만 눈치 보면서 치면 돼. 아 그치 그치 내가 진짜 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가끔씩 기분이 태도가 돼요. 풍선도 안 터지는데 사람들이 계속 놀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 초심 잃었나요? 존나 짜증나요. 예. 아, 풍도 안 터지는데 막 지랄지랄하니까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안 그러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먹어도 계속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고쳐보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막 눈치 보고 채팅한다 하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네요. 앞으로 눈치 좀 계속 봐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쌀밥이 없는데 맞아? 현미밥 돌리고 있습니다. 보이트로 전두엽 녹일 생각에 벌써 야릇하노.
팟캐스트 2주년 축하한다. 다음 달에 깜짝 선물 줄게. 누구?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 아이고 형. 아, 진짜로? 랄프 2주년 다음 달에 깜짝 선물 준다고? 2주년을 다음 달에 준다고? 선물을? 존나 이상한 선물인데 그 선물? 굳이? 예. 아니 뭐 선물이야 좋은데 선물은 바로 주는 게 좋지. 예. 아니 그나저나 파워리프트 형님 오늘 왜 안 오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 같아요. 유튜브에 아까 댓글 적으셨거든요. 아 오늘 주무신다고? 예. 어 좋네 좋네. 되게 재밌겠다 이거 봐야지. 말투가 다 콧박이화가 돼가지고 재밌겠다 이발 온 이거 봐야지. 그게 계약금이 담당에 들어오던 담당에 2억 들어온다. 어? 아 진짜로? 아 진짜야? 와 그럼 나 휴가 좀 보내줘. 5만 개 싹 싸가지고 3일만 놀다 올게. 진짜로 휴가 좀 보내주라. 아 휴가 가고 싶다. 그렇게 바이크 타고 춘천 갔다 왔으면서 뭔 휴가냐 코트야. 근데 그거는 그냥 쉬는 왜 날에 그 내가 2억이 형 거 같은 표정이야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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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고. 예. 휴가? 시옷 비읍 절대 안 되지. 일도 안 쏠게. 아 알았어. 그러면은 5만 원으로 노예짓이라도 하게 해줘. 어 원하는 방송 해줄게. 5만 개로. 이야 쌈 야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보쌈에다가 예 소량의 월초품. 아 우리 코트릉이 300개 너무 고맙다. 보쌈에다가 막국수에다가 마늘에다가 배추를 소금에다가 이렇게 절여갖고 숨이 죽은 배추 거기다가 코트릉에 300개까지 바로 야무지게 싸먹어야지. 헤헤헤헤. 바로 먹어야지. 예. 와, 야무집니다. 고기 한 점 한 남자. 25, 31은 쉬면 안 된다. 월급 나오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좀. 아,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그래. 야. 맛있네. 아, 콩나물 국자 친다. 랄프야. 예? 데워온나. 이게 뭐냐? 이거밖에 안 줬어? 콩나물국? 이거 서비스라 제가 많이 달라고 했어요. 아, 좀 더 주세요. 기본 적어놓은 거. 네, 좀 뜨겁게 해주세요. 거시 2월 31일인데 10개라도 10시 1반. 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희 판 가득 싸먹는 맛모르는 멸치들 불쌍하다. 가브리살로 보쌈을 했네요. 특이하네. 아, 맛있다. 보쌈 두 겹에다가 무말랭이 싹 그리고 마늘을 위에다가 하나.
둘, 편맨을 넣고 코대로 코대로 먹어야지. 아이고 싸구렸다. 야. 야. 와. 존나 맛있네. 보쌈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자는 왜 안 들려? 안 썼구나. 아니 저는 방송 안 할 때 술을 안 먹어요. 진짜로. 방송 안 할 때 술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받고 술을 먹으니까 이제는 풍 없이 술을 먹으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야. 아 진짜로 잘 안 먹어요. 아, 물론 먹긴 먹죠. 근데 진짜 잘 안 먹죠.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요? 난 그 영향을 안 받고 한 말인데. 맞아요. 근데 온오프가 좀 심하긴 하죠. 술뿐만 아니라 뭐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방송할 때 말 많이 안 하죠. 수명 계약 끝날이 됐는데 안 들어와. 시옷비읍 그래도 월조 포청료 500개 채우고 갑니다. 좋아 좋아. 맛있겠다. 아, 좋다. 아, 좋다. 콩나물국이요. 아 좋아 좋아. 그냥 뭐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멸치 젓갈 좀 넣고 끓인 거 멸치 액젓. 딱 그 콩나물국. 국 없는 거보다 낫지. 먹는 폼 추직인다. 이야 입맛도다. 요거 주는 건 진짜 괜찮다. 배추 숨죽어 있는 거.
배추속 넣는 이건 아주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 고왕이시여, 빅뷰 하나 가능하신가요? 대답.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막국수 보니까 철구랑 부유방 들이내밀고 주로 막을 했던 거 기억나네. 아, 좋다. 아. 아. 품으로 말해요. 개인적으로는 얼굴 도로 공사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쭉 쉬면 나 삶이 우울해져. 아. 금일 음식은 코에 가오 그분 아닌가요? 아니야, 이제 그만해. 왜냐면 나도 하면서 나 좀 방송이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억텐으로 일관하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 그것도 진짜 내가 이제 좀 막 텐션 끌어올려고 했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지만 내가 싫어요. 눈까지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우 지겨워. 자꾸 막 눈 뒤집으라고 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냥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또. 안 그래요? 예.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한 이후로 먹방 영상을 작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 올라가야 돼, 먹방 유튜브에. 깡통님 감사합니다. 늘 새로워 안 할 생각 하지 말아줘. 벌써 우참 나와. 재미없어. 진짜로. 하는 사람도 재밌었어 예전에는. 근데 내가 진짜 하기 싫어. 재미없어요. 안 할 거야. 하지만 우린 러지는 걸 랄프 짱 나키뼈 사라져 너유해. 벌어드릴게요. 이야 이 보쌈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봐라. 이런 개새끼 당장 먹어줄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씨발 이렇게 바로 싸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 그냥 한입 그 텐션으로 먹방을 20분 딱 짧게 유지하면은 아주 좋은 영상이 나오죠. 키우키우 코에 가오 폼치 돌았다 키우키우.
바로 바로 쏜다 쏴야 코멍도 한 맛이 나지. 아, 근데 경 100개씩 정륜했는데 빅뷰 받고 싶습니다. 이거 좀 짜증난다 이거. 아, 이게 너무 살코기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좀 먹을만한데. 아, 뭐야 이거. 안 먹어. 별로 안 촉촉해요. 아, 콧물 나왔네. 형 코순이 누나랑 한강 약속 아직 안 잡았어? 응. 연락도 안 했어. 뭘 왜야? 그냥 손이 안 가니까 연락을 안 했지. 어. 우리들 기대하고 있는 바인데. 우. 나중에 연락할게. 근데 태용이 진짜 코박인가 보다. 안 빌려주면 욕해 봤던데 코트니까 그냥 행복해하더라. 온라인 24의 6월 시청료입니다. 아, 고맙대. 아, 살짝 살이 걸렸어. 아, 이게 인간이 디자인이 잘못됐어. 이게 살이 걸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게 숨 쉬는 그거랑 식도랑 이게 잘못 만들었어. 숨 쉬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숨 쉬면서 못 먹게 해놨어, 신이.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뭔지 알지? 암살 실패. 형 녹방 추천 폭군 시절부터 콧박인데 이제야 쏜다. 자주 쏠게요. 아, 내 말은 기도가 있는데 이게 입이랑 코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구멍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 그래서 숨쉴 때는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어?
밥 먹을 땐 또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사리가 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사례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 준손이 미래다. 700개 채우고 표정 밝힐게요. 아, 이거 좀 개설 좀 그만하고 품 좀 쏴. 나 그만 먹을래. 무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부른 거 어떡해? 아, 이따 많이 드셨네. 그럼 원샷 때리시고. 그만 드시죠. 아니 랄프가 매니저면 매니저를 왜 자꾸 내 잔반 처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만들지? 저 웃기려고 하는 거죠. 계란 껍질 남겼을 때도 랄프 오늘 특식이냐? 그게 이제 하나의 밈이 되는 거예요. 형 방송에서의 밈이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이걸 허겁지겁 가서 먹겠습니까? 다 아세요? 안 먹는 거 이거.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오늘 랄프 특식이다. 넘어가세요. 잘 먹을게요. 많이 먹어라. 랄프 여친 행복하겠다. 내 여친이 되는 내 여친이 돼도 행복할 수 있는데요. 아, 죽겠네요. 진짜 감기 때문에. 죽겠네 아주 그냥.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30분 뒤에 약 먹으면 되는데. 헤이 구글, 30분 뒤에 알림 보내줘. 네, 오전 2시 25분 보내줘.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쌈배한테 피켜 여러분들. 자, 오늘 컨텐츠를 아까 만개 쏘면서 예, 우리 필리핀 도현이가 약발방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약발방을 하고요. 하고 나서 좀 이제 시간 또 남으면은 예, 뭐 할지 여러분들과 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이에요. 채팅만 하지 말고 풍 좀 쏴. 예.
23년의 반인 벌써 6월이야. 잘들 읽어내고 계시죠? 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듯. 어 그래 담뱃잘 근데 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날씨와 피규어 한 달짜리로 야무지게 보내보니라 코트형 민경 씨는 꼭 한번 더 보자 그래 좋지 아 좋습니다. 아, 오케이 방송 바꾸고 알림만 보내고 갈게요. 자 갑시다. 어 방제 타 있는 지옥이다 좋다. 갑시다.